구독! 헛! 좋아요! 구독! 좋아요! 25이에요. 저 결혼했어요. 25살인데? 네. 너만 바라볼게? 아, 너만 바라볼게. 혹시 지금 남편을 빗대서 얘기하시는 이게, 야, 너 그 말 했지만 내 눈에는 너 거짓말이었어. 혹시 이건가요, 지금? 아, 그냥, 그냥 그런 말들은 주변에서 많이 들어가지고, 그냥. 아, 그러니까 남편분이 아니었더라도? 그 전 남자친구들이? 네. 어, 너만 바라볼게. 응. 나는 너만 평생 사랑할 거야.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면 되는데 말로만 맨날. 나 경찰 될 거야. 나 경찰 돼가지고 나 나쁜 놈 다 잡을 거야. 어? 맞아요. 경찰이나 되면 되는데. 말로만. 5년 동안 계속 노량진에서 컵밥 먹으면서. 일찍 들어갈게. 항상 안 들어갔나요? 네, 거짓말을 좀 많이 쳤죠. 어떻게 근데 확인하셨어요, 그거를? 집에 들어가서 자기가 스스로 인증샷을 찍어서 보냈는데 예. 이제 다른 모르는 사람의 신발이 신발장에 있는 걸 본 거죠. 네. 혹시 남자 신발이었나요? 네, 남자 신발이었어요. 다행,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. 야. 남자 신발이었어요. 어, 만약에 거기 구두 안에 있었으면, 빨간 구두 안에 딱 있었으면 봐봐. 그렇죠, 그렇죠. 그렇죠. 높은 구두를 신고 티나는 거짓말. 혹시 생각 한번. 나 너랑 여기 처음 와봐. 어. 처음 여기 와봤는데 전 여친이랑 왔을 수도 있는데 이제 뭐 흔한 여기 연남동에도 아, 나 너랑 오늘 처음 해본다. 여기 처음 걷는다. 근데 누가 봐도 전 여친이랑 왔을 법한 그 장소들을 이제 이렇게 네. 어, 처음 왔다고 말은 하지만 누가 봐도 되게 많이 알고 네. 몇 번 와봤고 네. 그렇죠. 남자분들도 여자랑 데이트할 때 전 여친과 데이트했을 때 몇 군데를 그냥 좀 추려서 왜냐면 전 여친도 좋아했던 식당이나 이런 데면 당연히 여자친구도 좋아할 것 같고 그렇다 네. 보니까 그런 게 있거든. 네. 어떤 게 있을까요? 네가 아이돌보다 예뻐? 아, 네가 아이돌보다 예뻐라고? 그럴 수 없는데 저도 순간 아니 네 분이 다 아이돌보다 나아요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도 안 나오네 이게. 아, 나도 지금 안 나와 지금 이게. 넌 쌩얼도 이뻐? 아, 아. 아. 안 봤어. 어. 우리 옆에 분이 머리를 잡았어 지금. 아, 씨. 아, 보지 않았지만 이만한데 이쁘네. 어, 넌 쌩얼이 이뻐. 어, 이런 거잖아. 나 미국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야 미국 좋아. 어? 생뚱맞는 생뚱. 어? 송혜교 막 봐. 송혜교? 어, 화났다. 그렇구나. 야, 야. 아닌 것 같은데? 아니야, 맞아 자기야. 어? 어. 인정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남자친구, 어, 야, 너 맞아. 어, 아닌데. 어, 그래, 인정하게 되는 거죠. 약간 어, 싸울 수도 있어. 어. 혹시 연극 배우 준비하세요, 혹시? 지금 너무 몰입했어, 지금. 본인이 지금 연기를 다 했어, 지금. 어, 제가 해가지고, 해가지고, 어, 했어, 했어, 그런데, 어. 야, 지금 거의 연극 배우였어, 지금. 너 엄청 동안이다, 막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. 다행히 제가 동안이란 말은 안 했네요.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있으면 제가 봤을 때 별로 동안이 아닌데 그냥 딱 처음 만났는데 어 그냥 립서비스처럼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가장 들었을 때 기분 좋아하는 말이 동안이다 라고 하면 다들 좋아하시니까 보통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내 주변에 친구 중에서 동안이 아닌 애가 있는데 어떤 남자가 걔를 보자마자 어? 동안이시네 했는데 아니. 속으로는 야 얘 동안 아니야. 상사라고 하죠. 상사. 아 상사? 네 상사. 아 윗사람? 네. 돈 많은 남자. 아, 돈 많은 남자를 누구 닮았다? 아, 뭐 연예인 뭐 누구 닮았다라는 표현을 주변에서 어, 연예인 누구 닮았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. 어, 이태임? 이태임? 자, 여러분들 마스크 벗는 시간 한번. 아, 안 벗을 거예요. 아, 자. 그 사진 같은 거 인스타에 올릴 때 네. 어, 잘 나온 것 같아? 약간 이렇게 아, 예쁜 것 같아? 잘 나온 것 같아? 잘 나왔어? 약간 이런 식으로 할 때 약간 저희, 지금 저희 둘 다 네. 립서비스를 많이 받았어요. 받아본 취향 아니 잠깐만요 말. 근데 여기는 지금 남자친구 우리 계시거든요. 계시면 남자친구가 안 해줘요. 이쁘다 안 해줘요. 네, 안 해줘요. 그래도 이 친구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느끼니까 만나고 있을 거 아니에요. 사랑한다라는 걸 좀 느끼는 포인트가 어, 일 끝나고 데리러 올 때? 아하 혹시 지금 뭐 수행 비서 만나시는 거 아니죠 지금? 지금 대리기사님 만나시는 거 아니죠 지금? 이쁘다고 해줘. 그래요. 아 너무 이쁘세요. 예. 마스크는 벗지 마세요. 예. 농담. 마스크는 벗지 마. 이뻐. 이쁘다고. 블랙이 잘 어울리는 사실은 블랙 의상을 입더라도 의상만 블랙으로 왔는데 마스크까지 함께 깔맞춤 네. 하신 진정한 패션 리더. 오늘 시크녀 컨셉을 하고 싶어가지고 아 블랙
입었어요. 잠깐만요. 시크녀 컨셉을 하신다는 건 원래는 시크하지 않은데 시크녀 컨셉을 하시는 거예요? 원래도 시크하신 거예요? 아, 원래 좀 시크한 면이 있긴 한데 오늘 좀 더 시크해 보고 싶어가지고. 정말 엄청 시크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. 왜냐면 정말 시크하면 인터뷰 안 해줘요. 그냥 바로 생각하거든요. 올 여름 패션 컨셉 요거 좀 유행한다. 저는 이 블라우스랑 좀 약간 페인, 좀 밑에가 파인 느낌을 좋아해가지고 약간 지금 입은 것처럼 굉장히 유명한 또 걸그룹이죠. 에이핑크와 함께 블랙핑크와 함께 예. 본인의 좀 패션의 좀 컨셉은 어떻게 좀? 해방? 다시 한 번? 해방? 해방! 오늘 지금 이 복장으로 바로 해방촌 가도 돼요. 해방촌 가도 패션으로 짱 먹어. 가장 인기가 많다. 둘, 셋. 남친 있어요. 의미 없는 그냥 아 속으로 우러나지 않았어. 원래 진짜 아예 아니요 해법도 안 되냐 에이라고 되게 형식적으로. 내가 생각하는 나의 매력은 뭔가요? 얼굴? 얼굴 아 마스크 벗은 거 한번 봅시다 한번. 얼굴이라면서 보자 한번. 우리 유학 준비 중이에요. 아 유학 어디 쪽으로 혹시? 일본으로 공업 디자인 준비 중. 아 매국노예. 아 농담. 오늘 나의 패션 컨셉은 좀 어떻게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? 그냥 막 입었는데. 그냥 막 입었다? 우리 집에 옷 많다 뭐 이런. 막 입을 옷 되게 많다 혹시 그런 의미인가 혹시? 필라테스요. 그러니까 아무거나 주워 입어도 되는 거야 지금. 그렇지. 항상 내면과 외면을 가꾸시니까 필라테스 하면 이런 게 좀 좋다. 어떤 거? 자세? 아 평소에 약간 체형이라던가. 네. 보세요 지금 이분은 다리 지금 짝다리잖아. 근데 이분 봐봐 곧게 딱 서있잖아 지금. 봐봐 지금 체형부터 다르다고 지금. 이분 봐봐 손 양쪽 딱 해가지고 딱 이러고 있잖아. 우리 옆에 분 혹시 어떤 일 하신지 여쭤봐도? 왁서예요. 왁서. 굉장히 좀 그런데도 진상 손님이 좀 많다고 제가 좀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. 좀 제일 좀 진상 손님 뭐 이런 손님까지 있었다 혹시 뭐 그런 예 하나 가능할까요? 근데 이걸 얘기하게 되면 너무 좀 그래져가지고. 아, 그 말로써도 저희가 좀 상상이 되는. 네. 왁싱하면 이건 정말 좋다 하시는 거 좀 추천. 위생적으로 정말 편해서 좋고. 네. 마법의 날? 아, 제일 좋으시죠. 그러니까 이게 서로 사랑을 나눌 때도 굉장히 좀 좋다라는 얘기도 있긴 하거든요. 그것도 혹시 혹시 본인도 남자친구랑 같이 이렇게 하신? 네네네. 나이 한번 여쭤봐도 실례지만? 20대 후반이에요. 아 20대 후반이요? 아 29살이시네요. 예. 예 29살 예. 예 그렇죠 여러분들. 예 29살이십니다. 예. 지금은 사실 관리 안 하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막 걷기를 많이 해서 하루에 한 15,000보씩 걸었던 것 같아요. 네? 2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. 하루에 매일 꾸준히? 네 그래서 살 뺄 때는 나의 가장 리즈 시절 키 172에 몇 킬로였다? 한 52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저는 비서에. 제가 알기로는 비서가 굉장히 그 회장님을 잘 만나야 된다. 왜 회장님 자랑 하나만. 누군지 모르니까. 똑똑하세요. 본인은 좀 어떤가요? 참 별로 안 똑똑해요. 이제 서른이 좀 다가온다에 대해서 좀 뭔가 다른 또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. 좀 어때요?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. 서른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? 네. 어떤 이유에서? 그냥 빨리 늙고 빨리 살고 싶어요. 혹시 뭐 요즘에 주식하다 떨어졌나요 혹시? 아니요. 지금 안 좋은 생각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? 코인 떨어진 거 아니죠 지금? 우리 친구분 같은 경우는 지금 아버지가 출근을 못 했대. 지금 아빠 마이도 입고 오셔가지고 지금 마이가 지금 아빠 마이고 지금 되게 커 보이시는데. 아빠 몰라. 저 증명사진 찍으러. 오늘 나의 상태가 좀 괜찮다. 힘 좀 주고 왔다. 힘 좀 주고 왔다. 오늘 약간 어깨 지금 힘 줬잖아 맞잖아 지금. 어깨가 지금 잔뜩 올라있어 지금. 그렇죠. 저는 여기다가 지금 봉구스 밥버거 넣은 줄 알았어요 지금. 미용 쪽으로. 오늘 지금 앞에 있는 카메라맨 친구가 머리를 했거든요. 저 친구 머리 어떤가요? 네? 저 친구 머리 어때요 지금? 안돼. 일부러 이렇게 멋지신 거죠? 저 친구가 지금 약간 피아노 앞에 있으면 바로 베토벤 돼요 지금. 그렇죠. 다시 한번 더? 바이오 쪽에 전공. 생명 바이오. 네. 아침마다 요구르트 드시나요 혹시? 아니요. 요구르트 안 드시고? 네. 생명 좀 중요하지 않나요 요구르트? 이거 어떻게 만나셨어요 남친구는? 제 동창이에요. 그럼 여기도 아시겠네요. 예 네, 알아요. 얘 남자친구는 이런 매력이 있어요. 어떤 매력? 잘 모르겠는데. 눈이 높아가지고. 눈이 높다라고? 자기 기준에 성이 안 차니까. 지금 저밖에 없으니까. 자, 저 정도 외모는 통과인가요 탈락인가요? 하나, 둘, 셋. 잠깐만, 안 봤거든 지금? 안 봤어 지금? 안 봤는데 옆으로만 살짝만 봤는데도 와 별로다 이거거든 지금. 이게 뉘앙스가 지금.